이번 에피소드는 프레전스 부분입니다. 프레전스는 이 하단에 보이시죠? 사용자, 현재 사용자, 현재 접속자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거는 뭐 모든 프레임워크 다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만, 여기 그래, 피닉스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트래킹 프레전스 오너 채널이에요. 여기 제목입니다. 자, 먼저 바뀌는 파일 믹스 피닉스 젠 프레전스. 요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전스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children의 rumble web 프레전스를 추가를 하죠. 왜냐니까 얘는 OTP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디오 채널의 change, 그래서 비디오 채널을 바꿔주는 거죠. 내용은 비디오 채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비디오 채널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내용을 바꿔줍니다. 바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가 달라졌나요? 딱히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이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을 리가 있나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핸들 조인할 때 셀프해서 자기 자신에게 F 조인이라고는 시그널을 보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젠서버예요. 결국 채널은 젠서버니까 핸들링 포인트를 하죠. 그래서 먼저 푸시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프레젠스 리스트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럼블 웹 프레젠스 트랙을 시작하는 겁니다. 트랙을 하는데 아기먼트로서 이렇게 소켓, 어자인 유저 아이디, 디바이스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드코딩한 겁니다. 브라우저 이렇게 원래는 이 디바이스를 얘가 찾아내야 돼요. 얘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는지 혹은 뭐로서 브라우저를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그래서 소켓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소켓 내용 그대로 변함없이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요게 핸들링포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짤막하게 요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코드들, 그러니까 럼블웹의 프레젠스 트랙 이 펑션의 구성이 어떻는지도 이번 과목 말고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중에 코드 과정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뭘 바꾸나요? 템플릿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show html이죠. show html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show html이 깨져서 나오네요. 그러면 하드코딩을 해야 되겠네. 이만큼 복사를 해서 show html 템플릿에